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실은 소미실 한 볼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은 코바늘 7호, 3일이죠. 7호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감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숄트레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쌍이 되겠죠. 사이즈는 8mm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기본 자세로 잡겠습니다. 새끼손가락 검지에 걸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7호 바늘로 이쪽에 있는 실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 감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실을 후크에 걸어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자, 사슬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슬뜨기 총 13코를 떠볼 건데요. 사슬뜨기는 이쪽에 있는 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고리에 통과시켜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코를 떠주세요. 자, 13코 떠주셨으면 이제 기둥코를 2코 더 떠주겠습니다. 자, 사슬 2코를 더 떠준 거죠. 여기 마지막 사슬 이곳에는 마커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바늘 뺐던 곳은 코가 아니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곳에다가 마커로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빼뜨기를 할 건데요. 어디에다 할 거냐면 지금 마커 걸어 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번째 사슬을 찾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네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끼우셔서 바깥에 있는 실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마지막 고리까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반복되는 무늬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빼뜨기를 한번 떴고요.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들어가죠. 바로 옆에 코. 자, 바로 옆에 코에다가 바늘 끼우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이 지금 3개가 걸려있는 상태죠. 이때 새로운 실을 걸어와서 모두 다 빼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설명드릴게요. 기둥코 2개 떴고요. 빼뜨기 1코 그리고 긴뜨기 1코 이렇게 떴습니다. 자, 지금 이 기둥코는요. 긴뜨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코를 뜬 거나 마찬가지죠. 자, 다음 코는 빼뜨기가 되겠죠. 자,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코 찾아서 바늘 끼우시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 한 번, 긴뜨기 한 번 반복해서 1단의 무늬를 뜰 건데요. 코를 만약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내가 코가 어디에다 끼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 여기 옆에 우리 사슬 떠놓은 거 보면 아랫줄이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선 하나하나에 다 넣어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규칙에 맞게 뜨셨다면 마지막 13번째 코는 긴뜨기로 끝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1단이 지금 떠진 상태고요. 참고로 길이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자, 길이는 약 9.5cm 정도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긴뜨기로 끝났어요. 자, 사슬 한 코를 떠서 편물의 방향을 왼쪽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떴던 무늬를 반복해 줄 건데요. 무늬가 교차되게 떠줄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마지막에 1단에 떴던 애는 긴뜨기였어요. 그죠? 지금 위치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바늘 뺐던 곳은 코가 아니니까요. 바로 밑에 얘는 기둥코입니다. 금방 우리 사슬한 코 떴죠. 그리고 얘는 긴뜨기로 우리 전단에서 마무리했던 코예요. 여기가 첫 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코는 빼뜨기 했던 모양의 그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단의 마지막이 긴뜨기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빼뜨기 무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끝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단의 첫 코에도 마커로 표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빼뜨기 한 코에다가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자, 다음 사슬. 자, 다음 사슬. 여기에는 긴뜨기죠. 실 한번 감아서 코에 넣고요. 가지고 나와서 세 코를 한 번에 빼주기. 자, 그 다음에는 빼뜨기겠죠? 자, 빼뜨기 넣어서 끝까지 빼줍니다. 자, 이게 반복인데요. 여기 내가 뭘 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중간에 갑자기 우리 멍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볼록하면서 위에 사슬이 약간 좀 커지게 떠진 얘는 우리가 지난 1단에서 긴뜨기 했던 자리다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는 빼뜨기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볼록한에 바로 앞에 달려있는 좀 작은 사슬에는 지난 단에서 빼뜨기를 했던 곳이니까 여기에는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긴뜨기 할 차례죠. 여기 넣어서 감아서 빼주시고요. 이 볼록한에가 나왔죠? 자, 여기에는 그냥 빼뜨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의 마지막 코는 우리 아까 요거 마커 걸어놨던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우셔서 자, 빼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내가 빼뜨기로 했다. 그러면 홀수니까 빼뜨기로 끝나게 되고요. 내가 긴뜨기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도 긴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긴뜨기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사슬 두 코를 올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단에서는 사슬 두 코로 시작해서 긴뜨기로 무늬가 끝나게 되고요. 짝수단에서는 빼뜨기로 시작해서 빼뜨기로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긴뜨기로 시작해야 되는 홀수단이죠. 그러면 사슬 두 코를 떠서 긴뜨기를 대처를 해주시고요. 자,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자, 첫 코, 여기, 이 부분에 이미 긴뜨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빼뜨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 이쪽 두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볼록한 쪽 말고 그 앞에 있는 곳에는 긴뜨기로 무늬를 떠주시고요. 자, 여기 볼록한 쪽 위에 있는 사슬에는 빼뜨기로 무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3단도 떠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홀수단이니까 긴뜨기로 끝나셨겠죠.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떠서 편물의 방향을 돌려줍니다. 자, 짝수단에서는 빼뜨기로 시작해서 빼뜨기로 끝난다 말씀드렸죠? 기둥코 말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코에 먼저 빼뜨기를 시작해 주세요. 자, 다음 코는 긴뜨기. 역시 다음 코는 빼뜨기. 자,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4단까지 떠준 모습입니다. 무늬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나오시면 잘 뜨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반복해서 쭉 떠주시는데요.
저는 25단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25단까지 뜬 이후에 길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25단까지 떠준 상태고요. 길이를 재봤더니 약 19cm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라인을 짧은뜨기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단의 마지막 코는 긴뜨기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엣징을 시작할 건데요. 기둥코 하나 사슬 떠주시고요. 자, 이쪽 긴 방향 쪽부터 정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지금 방금 긴뜨기를 떴던 이곳에 바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코가 되었을 때한 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코에는 무조건 마커를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무늬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 볼록하게 가로 하나 이렇게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두코 되었을 때 빼주기.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무늬에서는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간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로선 나왔죠? 가로선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들어간 데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단을 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시면 옆 라인도 짧은뜨기가 25코가 나오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깔끔하게 한 곳씩 떠주셨나요? 25코가 나왔는지 마커 걸린 곳에서부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지금 짧은뜨기 해주셨던 이곳에 한 코를 추가로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쪽은 우리가 13코로 계속 떴기 때문에 이 모서리 코를 제외하고 13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지금 여기 추가로 코를 넣었던 이곳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자, 한코 떴고요. 자, 그 다음 코는 바로 옆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코 떠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바로 옆에 여기에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총 13코를 떠주세요. 자, 13코 끝까지 떠주셨다면 같은 자리에 모서리 코 하나 넣어서 떠주시고요. 방향을 다시 긴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시작은 모서리 넣었던 이 코에 넣어서 한코 먼저 떠주시고요. 지금 여기 무늬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 무늬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코수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무늬,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무늬 위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5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칭 처리만 남아있는데요. 모서리코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떴던 곳에 한코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은 우리가 13코씩 계속 떠왔기 때문에 똑같이 13코 떠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이렇게 사슬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슬에 한 코씩 넣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서리코 넣었던 이곳에 첫 코를 떠서 시작해 주시고요. 자, 옆으로 이동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총 13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코 떠주었고요. 마지막에 한코더 떠서 부드럽게 모서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마커 걸려놨던 곳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유 있게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실을 쭉 빼주시고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여기 마커가 달려있는 이곳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요. 이쪽에서 넣지 마시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신 다음에 지금 여기 실이 나왔던 이 자리 여기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슬의 형태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이제 모양을 잡아 보겠습니다. 길이를 참고로 재보면 약 7cm 정도, 7cm 정도가 아래쪽 카드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커버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여기 만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코수가 맞게 마커를 달아 놓으시면 좋겠죠. 자, 저는 이쪽을 커버로 이쪽을 카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마커를 달아 놓은 위치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쪽에 우리 모서리 코 말고 시작 코부터 코수를 셌을 때총 17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도요. 모서리 코 말고 자, 이쪽 라인을 셌을 때 17번째 되는 코에다가 양쪽에 똑같이 마커로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자, 이제 뜨면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 마커 표시해 두었던 여기 사슬의 안쪽 반 코만 이렇게 바늘에 먼저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연결할 곳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모서리에다가 세 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중에 가운데 코를 찾아주세요. 가운데 코에 역시 바깥쪽 반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을 다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하듯이 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도 반 코, 마주한 반 코, 그 옆에도 반 코만 잡고 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끝까지 같은 방법입니다. 자, 반 코씩, 마주한 반 코씩 빼뜨기로 꿰매듯이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튼튼하게 되셨나요? 그러면 실을 여유 있게 잘라서 그대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은 여기 아래에서부터 빼뜨기를 해줘야 이쪽과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연결할 코를 먼저 마커로 같이 묶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주하는 반 코씩 빼뜨기로 연결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끝까지 연결이 되셨다면 실을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이 실들은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이 부분을 꿰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나와 있는 실들은 카드 지갑의 안쪽으로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 연결이 다 끝나셨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숄트레지를 달아줄 건데요. 지금 여기 뾰족한 부분이
카드 지갑의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이 뾰족한 아이가 안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얘를 돌려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숄트레지를 끼워주실 때 구멍이 너무 큰 곳에다가 하시면 얘가 그냥 쏙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 실 사이에 얘네가 이렇게 끼워져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버를 한번 닫아볼까요? 자, 커버를 위치를 정하셔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태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실을 미리 잘라서 준비해 놨고요. 이런 회전식 가방 고리에다가 지금 잘라 놓은 실보다 조금 여유 있는 실을 이렇게 끼워 주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자, 이 실을 이렇게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놓은 애들을 크로스해서 가운데다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실을 튼튼하게 두 번 정도 꽉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묶었던 이 실을 가운데 쪽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자, 실을 반을 접어서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태슬 머리와 꼬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약간 이렇게 접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태슬 위에다 올리신 다음에 그대로 잡고 실을 감아서 태슬 머리와 꼬리로 구분을 해 주세요. 자,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감싸 주신 다음에 반대쪽 끝을 아까 여기 접어두었던 이 부분이 고리처럼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넣어주신 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잡고 당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깔끔한 형태의 태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실은 굳이 자르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길이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약간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슬까지 달아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지만 귀엽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선물용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